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막대기가 다 커가지고 오늘 먹었는데 오늘 뭐 할지 일단 친구들한테 인사하고 허니콤보 치킨이랑 코리엔탈 깻잎 두 마리 치킨을 주문해 봤습니다. 여기는 이런 거 붙여주네. 채티코 아빠 가자. 잘려있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럼 하나는 여운이, 하나는 아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지금은 못하자 먹겠대. 어떤가요? 다리? 주세요. 네, 아빠가 줄게요. 아, 잠깐 친구들 한번 보여줄게. 들고 있어봐요. 짜잔. 야, 오랜만에 먹는데 진짜 너무 맛있다. 와, 아, 무슨 맛이에요? 사탕. 아니, 껍데기가 달콤한. 껍데기가 달콤한 치킨 맛이야? 응. 진짜 맛있다. 와, 면이 진짜 잘 먹네. 머리띠 좀 올려달래요. 아, 저도 이거 진짜 좋아해요. 응? 누구예요? 아빠가 시킨 치킨이 왔나봐. 그럼 아빠가 가야죠. 응, 얼른 갖고 올게. 맛있다. 보니까 핫파스타는 그냥 소스를 뿌려 먹는 치킨인가 봐요. 엄청 웃기네. 이거 봐요. 아니, CJ 소스를 그냥 이렇게 주는구나. 깻잎. 아, 냄새 좋다. 여기도 뿌리나? 맛있을까? 얘 먼저 먹을까? 형이 한번 먹어볼래? 옥수수? 이거 먹고. 응, 그래. 듬뿍. 다 먹었다. 다 먹었어요? 어때요? 비슷해. 어, 응. 깻잎 향이 왜 안 나지? 이렇게 듬뿍 올려서 다시. 아, 근데 치킨이 엄청 고소하네. 이게 뭐 후라이드가 매콤하다거나 아니면 뭔가 그 크리스피한 막 그런 튀김옷이 있거나 하진 않거든요. 형이 엄청 잘 먹네, 그죠? 자,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생긴 치킨인데 좀 소스를 듬뿍 발라서 먹어야 되나? 맵다. 여원이도 이거 먹어볼래? 아빠 먹는 거? 노란색 치킨? 응. 여원아, 어린이집 선생님도 보고 있대요. 안녕하세요 할까요? 안녕하세요. 근데 머스타드랑 진짜 잘 어울린다. 이 튀김이 그냥 되게 그냥 고소함이 그냥 극대화된 그런 치킨이에요. 그래서 약간 향 같은 걸 좀 깻잎 향을 많이 나게 하려고 일부러 튀김 자체에 간을 막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언니가 엄청 잘 먹나? 깻잎 향을 다시 한번 느껴볼까? 들어갔던 깻잎.
응, 깻잎 향이 안 나. 왜 안 나지? 신기하네. 반죽에도 섞여 있고 이게 뿌려 먹게도 돼 있어요. 아, 이 향이 진짜 와. 허니콤보를 먹고 얘를 먹을 땐 몰랐는데 다시 허니콤보를 먹으니까 약간 좀 밍밍하게 느껴지네. 얼굴 사이즈 차이. 아, 그럼요. 아직 저랑 한 26년 차이니까 제가 26배 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맛있다. 아빠 이거 먹어봐야지. 감자튀김? 먹고 있어. 아빠 이거 무 좀 가져올게. 얘는 무 먹어볼래요? 무도 맛있는데? 새콤달콤해. 나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사탕하고 아이스크림. 영은이 몇 살이에요? 5살. 영은아, 이모 치킨 시켜 먹으려 하는데 먹을까? 먹으라고 해요? 말라고 해요? 먹으라고 해요. 드시라고 합니다. 얘 어묵. 옥수수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보이시죠, 노란 거? 영은이 이제 배불러요? 그만 먹을까요? 영은이 이제 자러 갈 거예요? Nope. 손만 씻고 놀고 있어. 아, 그래. 그럼 손 씻고 와요, 영은. 여운이 앞에 치킨 엄청 푸짐해 보이는데 두 마리인데도 작아 보인다고. 아, 그런가? 내가 몸을 좀 줄여야 되나? 막 다들 막 엄청 조금 먹는다고 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적은 건 맞는데 절대적인 양으로 봤을 때 적은 건 아니거든요. 내 몸이 커서 이게 더 그렇게 보이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 많아 보이나요? 얼굴도 커서 실패라고요? 아, 이분 또 제 아버지. 야. 그냥 이게 따서 먹을게요. 저 컵이 멀리 있어가지고. 아, 한 모금 드려요. 아, 잘 먹었다. 아, 엄청 배부르네. 아빠 이거. 자야. 육퇴했습니다. 육아 퇴근. 여보 지금 엄청 배고프잖아요. 깻잎 향이 나는지 한번 판별해 주세요. 어, 배 터져있어. 나요? 응. 나 왜 안 나지? 아, 살짝 나요? 나긴 난다고 합니다. 여기 받치고 먹어요? 네. 아, 제 볼이 발그레해졌어요? 취한 거 아니에요? 콜라에? 예쁘고 좋아서. 아, 맞아요. 아내를 봐서 그런 것 같아요. 맛있다. 맛있죠? 응. 사실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이제 진짜 시작했거든요. 아직 비공개인데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9시 이제 땡 하면은 가려고요. 아, 그 껍데기 튀김 있어요. 어, 껍데기도 있어. 아, 닭 껍데기? 응, 엄청 맛있어요, 먹어. 딱 들어갈 때 가벼운 거. 진짜 맛있죠, 뭐. 어, 맛있다. 응. 엄청 고소하네. 너무 근데 이거 소스. 어. 뿌린 거 되게 맛있어요. 맛있어요? 응, 응. 응, 다행이다. 사람 입맛이 이렇게 다릅니다. 응. 맛있는데, 바삭할 때 먹었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아빠 친구들 안녕히 좀 보세요. 아빠 친구들 안녕히 좀 보세요. 아, 두 분처럼 서로 존중하며 사는 게 꿈이에요. 비법이 있다면. 내가 살아보면서 느끼는 건데. 네. 우리는. 네. 사과를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사과를 잘해야 돼. 사과를 진짜 잘하고 잘 먹고. 잘 받아주고. 드립이었는데 사과 잘 먹어요. 아, 이걸 좀 당당하게 해야 돼요. 사과 드립을 부끄러워서 하면은 그게 안 먹힌다고요. 어, 당당하게 했는데? 사과를 잘 받고 잘 먹고 이렇게 아, 했는데 그러면은 너무 재미가 없었나 보다. 그냥 어. 노잼이었고 짜주려고 했는데 못 받아먹네.
어.